떨어지고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 들은 얘긴데 처녀 총각이 여기. 이거를 드릴 거예요. 마이크구나. 마이크예요? 저는 누투브 같은데요. 셀카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셀카봉. 연인들끼리 사진 찍는 거. 찍는 거 아닙니까? 오, 맞아요. 네. 가보시죠. 이쪽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우왕좌왕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하본마을은 상궁유사의 고장입니다. 상궁유사는 알았는데. 말 연장이냐? 예. 상궁유사는 어떤 책이에요? 상궁유사는 신라 백제 고구려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알기는 아는데. 아, 근데 아, 아시는데 정리를 못 하시네요. 예, 못해요. 여러분,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 하본역입니다. 얇은데 어울린다. 이뻐요. 자, 이리로 보세요. 증기기관 차 다닐 때 여기다 급수를 해서 모든 열차가 여기 오면 세화가 급수를 해서 가는 물탱크예요. 저장 탱크. 창고로 있잖아요. 그 고개 없어지고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 들은 얘긴데 처녀 총각이 여기. 그래서 사랑을 해서 지금 역사를 일하고 애기 놓고 장가 보내고 사는 집이 많아요. 누구요? 본인이지 뭐. 옛날에 사랑을 속삭였던 자리입니다. 들어오세요. 천이 남나.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지금도 훨씬 늦는 것 같아요. 옛날 그대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돌입니다. 근데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 내 뒤로 돌아야 한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인돌입니다. 역사가 2000년이 넘어요. 고인돌은 2000년이면 언제 시대지? 고려 말기. 신라? 여기는 엄마 아빠 어릴 적의 추억의 마을입니다. 자가 귀해 가지고 이게 진짜 노란 설탕 가지고 돌사탕 못 먹는다. 전 옛날에 우리 마을에 저거 달고나는 어떠세요? 추억으로 돌아갑니다.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콧물 지질 난다. 얼마나 먹고 싶으면 이거 설탕을 몰래 훔쳐갖고 입마늘 빌어 못 가시라 하면 목에 두고 나 도망가고. 이상이 있었잖아. 파는 식 또 소다 많이 들어갖고 짠! 더 맛있어. 60년 전의 맛이다. 맛있다. 이 맛이야. 하본마을에 놀러 오실 분은 HWABOA. 아, A도 있어요. 네. 하본마을에 놀러 오실 분은 HWBAB. 내치 이제 본다. 즐거움이 가득한 하본마을에서